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작성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작업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우리? 예, 바로 함수. 그래서 이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 함수 사전을 미리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 시작하면은 강의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시험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함수 사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강의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테두리까지 줬지, 우리 미리. 미리 테두리를 지정을 했는데 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뒤에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하면 한 번에 가는 내용인데 얘네는 지금 끊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조건들 가지고 여기에다가 빈칸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제목 설정하기부터 나오는데요. 얘네는 제가 교재보다는 우리가 강의를 직접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별도로 따놨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서식을 Shape-R 포인트로 하고요. 가운데 표시하고 밑줄 아래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이제 병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춤 탭에 보시면 여기 병합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병합이에요. 그래서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줄 들어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18포인트래요. 짜잔,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작성 일자는 여기에 지시가 없지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작성 일자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콜론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늘 작성 일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yyy-mmd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형식이에요, 지금. y라는 건 year, 그다음에 m은 months, d는 day예요. 그래서 두 자리, 두 자리, 네 자리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고 얘네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표시 형식에서 여기 호출 버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셔서 날짜에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얘네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yy를 두 개를 주시면은요, 두 자리로 바뀌고요. m을 요거 한 자리로 이렇게 하면 얘가 한 자리로 표시가 돼요. d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자리로. 근데 두 개를 줬을 경우에 이제 mmdd 했을 때 m을 두개 줬을 경우에는 앞에 0이 붙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5일. 이런 경우에는 하나 주나 두개 주나 똑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0, 2일, 그러니까 한 자릿수 날짜일 경우, 월이거나 날짜일 경우에는 두 자리 주라고 하면 두 자리 꼭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M을 만약에 있잖아요. 세 개를 주면은요, 해당하는 월에 약자가 나오게 돼요. January. 그지? 네 개를 주면 January가 다 나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실제 사무자 동화에서는 이게 뭐세개 주는 거, 네개 주는 거 이거 안 나오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요. D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을 써놨네. 자, DD 이렇게 하시면 두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개 주면은 Tuesday. 그다음에 하나 주면 전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다섯 개 주면은요, 그 뒤에는 아무 의미 없고요.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린다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쓰시게 될 거예요. A를 세개 주면은 한글이 나옵니다. 네개 주면 전자가 나와요. 사무에서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YY죠? 그래서 보통은 형식을 다 주기 때문에, 뭐, 컴활에서는 이거를 좀더 알아야 되겠지만, 사무자동화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여기에다 이제 블랭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애들은 1, 2, 3번은 다 사칙현산이에요. 그래서 출고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는 우리가 식을 넣을 때는 항상 는 넣는다 그랬죠? 입고가가 어디 있어요? 얘죠? 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 열고요. 다시 입고가의 12%래요. 22%지. 자, 22%라고 했으니까 얘는 곱해주는 거예요. 즉, 22%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출고가가 되는 거예요. 즉, 마진이 22%라는 거야. 그럼 입고는 15,000원에 됐는데 우리가 팔 때는 뭐야 이거? 15만 원이구나. 18만 3천 원에 팔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거래 금액도 한번 해볼게요. 자, 는 출고가가 이렇게 됐어요. 곱하기 얼마예요? 출고량. 그러면 거래 금액이 되겠네. 오케이? 다음에 이익 금액은요? 이익 금액은 자, 는 가로 열고요. 출고가. 다음에 빼기. 자, 입고가. 그럼 차액이 되겠네. 그지? 결국은 수익률? 그지? 수익이 실수익에다가 곱하기 출고량 하면 결국은 이익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적인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내려놓고요. 얘를요,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자동채우기가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휴, 다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요 모서리를 있잖아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채우기 핸들은 어딨죠? 예, 찍으시면 여기 모서리에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Understand?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순위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이번에 순위 구하는 건 무슨 함수를 쓰나요? 자, rank 함수 쓰래요. 그리고 가장 큰 값을 1등으로 하래요. 뭐예요? 내림차 순위예요. 내림차 순위고 오름차 순위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선 랭크를 준 다음에 가장 큰 값이 1등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외우려고 하거나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 외워? 그냥 해보고 안 되면 일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라고요? 랭크 함수라 그랬죠. 됐죠? 자,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뭐에 대한 순위라고 그랬습니까? 이 금액이죠.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순위가 누구야? 얘죠. 그 다음에 이 순위가 있는 범위, 순위라고 하니까 이름 김순위, 배순위 이런 느낌이 나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범위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절대참조. 그죠? 오더는 빼도 돼요. 여기선 기본이 내림차 순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쭉 나오겠죠. 아, 선생님! 보니까요! 가장 큰 게 1등이에요! 아, 그렇구나. 얘가 내림차 순위구나. 그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에 문제가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번에는 가장 작은 게 1등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0이 아닌 다른 수 아무거나, 어? 보통은 이제 우리 1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때 가면은, 이때는 이제 또 가장 작은 게 1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가장 큰 게 1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딱 하고 나니까 또 이런 게 있어. 아, 쟤! 1등이 두 개예요! 왜 두 개일까요? 동률이야, 얘네가.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으로 한 칸 띄워주고 3등이 두 번째가 돼요. 2등은 없어요, 이럴 경우에. 가끔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률 순위가 나오면 다음 순위 띄고 그 다음 순위부터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예요. 자, if 함수입니다. 평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게요. 선생님,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선 if 함수는요, 판단되는, 분류가 되는 애가 몇 개씩 존재를 해요. 얘도 지금 보면 250만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100에서 250이면 B, 그렇지 않으면 C, 세 개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는 무조건 if 함수인 거예요. Understand? 외우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를요, 거꾸로 내요. 작은 거부터 문제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원 이상, 뭐 250 미만이면 뭐 B, 그 다음에 250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C, 뭐 이렇게 헷갈리게 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우리 판단 기준이 큰 거부터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선 가장 큰 게 얼마예요? 250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250 이상이면 A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배웠지 우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이야. 즉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구간값이다. 엔드 조건 줘야지. 그러면서 엔드 조건도 쓰시는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요, if 함수에서요 이렇게 250을 잘라내면 다음번에 자를 때는 250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100 이상을 주게 되면 250 전까지 잘리게 돼요, 자동으로. 아셨어요? 구간값이 아니에요, if 함수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250 이상은 A고요. 100 이상은 B예요. 그 외에는 C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는,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요거 탭 선택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로 열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랬습니까? 이 if 함수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는 함수 마법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엔 제가 함수 마법사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if 함수 그냥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함수 마법사로 미리 해볼게요. 이 구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로지컬 테스트 뭐예요?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요? 250 하나 둘 셋 넷 이면 뭐라 그랬어요? A 등급인가요? A급이에요 그냥? A급. 그렇지 않으면까지 가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if를 찍어주시면 다시 if가 생겨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 줄에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 강대 나오고요. 중첩 if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은요?
100만 원 이상이면, 오, 100, 제대로 간 거 맞아? 그래서 100, 하나, 둘, 셋, 넷. 영숙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ery for true. 이 경우에는, 예, B등급. 그죠? 그 외에는요, C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탭키를 눌러서요, 각 단위마다,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 문자 같은 경우에는 꼭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쌍따옴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 마법사를 쓰면 자동으로 탭키를 누르면 얘가 문자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죠. 그래서 항상 if 함수는 뭐예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맞을 때, 틀릴 때, 이 순서로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애들 보면은 여기 뭐예요? 품목명이 프린터인 거, 그 다음에 모니터인 거, 평가가 A급인 거, 그 다음에 이익금액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얘네는 뭐 문제도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병합할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병합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좀 이따가 작업표를 보고 병합부터 한번 해줄게요.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 하단에 계산이 들어가는 함수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제된 형태로 보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면 썸if 함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얘네는 통계 함수잖아요. 여기엔 if 함수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들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뭐에 대한 통계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썸if 함수나 countif 함수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 아니면 뭐 가끔가다 식스라고 나오는 거.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유형 파악하기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매한 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하나이면 무조건 얘는 썸이프예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값이나 이런 거 두 개잖아요. 지금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조건이 두 개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세요. 이런 경우에 썸이프 함수로 쓰는 경우는 예전에 시험 문제를 나왔을 때는 얘네를 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바로 구간값을 썸이프 함수로. 근데 요즘엔 출제가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처리해 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조건 하나일 때는 썸이프, 두 개 이상일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그러면 우리 병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품목별 합계, 다음에 프린터,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냐, 이익금액이니까 이익금액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병합,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병합, 이렇게 병합을 미리 해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안 봐도 되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선은 프린터에 대한 품목별 합계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 예, sum if 함수가 되겠죠. sum if 탭키.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갑니다. sumif, countif 함수는 무조건 함수 마법사 쓰세요. 자, 레인지 갑니다. 레인지 첫 번째 뭐예요? 조건진이 맞는지 검사할 쉘들이죠? 결국은 우리 모니터가 있는 위치. 그리고 sumif에서 조건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예요. 왜냐? 얘네 자동 채우기 할 거잖아. 그런데 어때요? 얘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 그걸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크리테리아는요? 프린터. 얘도 지금 이쪽으로 끌어줄 건데 끌려가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프린터로, 교재처럼 프린터라고 쓰셔도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sum range는 내가 지금 합계낼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출고량부터 범위. 얘네는 어때요 지금? 자동 채우기 하면서 각각 참조 영역이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는 절대 참조 주지 않고 상대 참조로 둡니다. 확인. 그리고 쭉 끌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겠지. 다음에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sum if. 자, 다음에 함수 마법사. 똑같아요.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모니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품목 이름까지. 우리가 실제 우리 품목 내역들만 선택을 합니다. 절대 참조. 크리테리아 이번엔 얘 찍을게요. 그리고 F4키.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돼요? 출고량.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나올 테고 얘는 자동 채우기. 됐죠?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요 평가가 A급인 제품의 이익금의 합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는 sum if 하나잖아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 평가가 A급이니까 평가가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절대 참조. 근데 사실 얘는 절대 참조 안 해도 돼요. 왜? 쉘 하나만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외우라고 그랬죠. 크리테리아 뭐예요? A급이죠? 그럼 여기다가 A급이라고 쓰시면 돼요. 탭키 꼭 눌러서 따옴표 잡히는 거 확인하시고. sum range는 뭐예요?
항상 사무자동화에서는요, 수직합계입니다. 여기 블랭크의 위에 있는 걸 잡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익금의 합계라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익금을 선택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 다음에 이번에는 구간값이에요. 자, 구간값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한다?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십시오. 그리고 필드 두 개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익금액, 탭 이익금액 두 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얼마예요? 100만원 이상이라 그랬죠? 100, 하나, 둘, 셋, 넷. 여기는요, 200만원 미만이래요. 20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는 디썸 되겠죠? 합계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마법사.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되겠죠? 전체라고 그래서 다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를 검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부터 여기까지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자동채우기 없지만 원래는 자동채우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얘는. 근데 외우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절대참조예요. 그 다음에 합계낼 범위는 필드는 이익금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잡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우리 자동채우기 없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지만 외우라 그랬죠? 예, 절대참조 F4키 눌러서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요 참 애매한 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0을 하나 덜렸다 그럼 0 나와요. 당황하기 쉽죠? 그럼 바로 우선은 조건을 보세요. 잘못된 거 확인하시고요. 또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필드 뒤에 공백 있는 경우 결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꼭 우리가 조건 필드에 있는 것에 이렇게 공백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밑에도 우리가 조건 입력한 거에도 간혹가다 실수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때도 또 빨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병합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병합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X 표시가 없는데요. X 표시 해줘야 돼요. 이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X 표시 거의 안 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X 표시 하는 거 연습하는 이라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 테두리에 가보세요. 그 다음에 땡땡 눌러주시면 X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된 거를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목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리본 메뉴 우리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출고가 계산하는 거 그냥 사칙연산, 거래금액 이익금액 사칙연산. 다음에 우리 이론 하나 더하기 해가지고 우리 연산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할 땐 이렇게 써요. 슬러시로 퍼센트, 그 다음에 n%는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애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다음에 비교 연산자에서는요, 는 같다. 같지 않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부등호 양쪽으로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초가.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초과와 이상의 차이는 뭐냐. 이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초가는요, 11부터 시작해요. 11, 12, 13, 14. 이상은요, 10도 포함합니다. 10, 11, 12, 13, 14. 아셨죠? 뭐, 미만하고 이하도 똑같고요. 자, 랭크 함수, 우리 봤죠?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마법사 이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있는 레퍼런스 범위는 항상 절대참조 준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랭크 함수 여기서 인수해서 그냥 놔두시면 비워놓으면 가장 큰 게 1등이고요. 만약에 false나 0이 아닌 다른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거 넣으면 작은 값이 1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상대참조, 절대참조는 우리 함수 사전에서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 계산하기 if 함수 이용해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판단 기준에 큰 것부터 잘라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간값이 나와있지만 사실은 100 이상 해버리면 결국은 250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즉 250 미만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end 함수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함수 마법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린다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 이런. 그냥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지? 자, 그러면 함수와 마법사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if. 자,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뭘 하랬습니까? 자, 이익금액이 250, 하나, 둘, 셋, 넷 이상이면 뭐라고요? 자, A급. 꼭 여러분들 이렇게 따옴표 묶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범위 잡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면 돼요.
다음엔 얼마예요? 네, 1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B급. 그 외에는요, C급. C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딱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함수 사전에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직 함수 사전은 강의는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강의하면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 알아보기에서도 이것도 다 함수 사전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한 번씩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자, 중첩 함수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 놓은 것뿐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상 조건이 하나일 경우에는 뭐로 한다고요? 예, 썸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랬죠. 근데 교재에는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구간값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등호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구간값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부등호가 좀 달라요. 우리가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산술적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썸이프 함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용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작업표 정렬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용자 정의 정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쉘 서식까지 같이 지정을 하고 이번 시간에 끝나게 되나 보네요. 문자열 정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병합은 우리가 미리 해놨죠. 여긴 뒤에 나오는데 이 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X 표시하는 것까지 해서 쭉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서식까지 지정하고 열 숨기기까지. 열 숨기기까지 오늘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뭐로 해야 되냐면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성 조건에 보면은요, 정렬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평가의 오름차순이고요. 평가가 같을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할 때는요, 필드부터 선택하셔야 되고요.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그지? 여기까지만 안 돼? 여기까지만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편집 그룹에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 있어요. 딱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뭐라고요? 평가의 오름차순. 두 번째 조건은요, 기존 추가.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이익 금액의 오름차순. 됐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정렬인데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CBA. 오름차순 하면 AB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BAC 이 순으로 하고 싶은 거야. B가 맨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정렬인데 이게 예전에 출제된 적은 있고 요즘엔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배워보고 갈게요. 한번 출제된 적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정렬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예, B급. 다음에 여기다가 A급 먼저 줄까봐. 그 다음에 C급.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시고 추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BAC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줄게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기타 조건이에요. 금액 수치에는요, 원화 표시하고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대요. 그리고 금액 외의 수치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대요. 이 조건, 기타 조건은요, 항상 모든 문제가 한90%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금액 위에는 콤마를 표시하라거나 혹은 하지 말라거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이게 습관적으로 풀다 보시니까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막 하시는데 문제 안 보고 꼭 체크하면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수가 나타나도록 하셔.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 형식이 음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수치 0으로 표시하는 거 항상 똑같고요. 간혹 가다가 소수점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뒤에서 기출문제 보면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 셀은 우측 기본이고요. 문자는 가운데로 맞추래요. 그리고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라. 됐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가 돈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범위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얘네도 돈이잖아. 어디까지 돈이야?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서 연속해서 다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화를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얘네가 열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쇄할 때 잘려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약속하셔야 돼요. 회계형이 아니에요. 얘는 회계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스타일인 통화 스타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얘네 원화가 붙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네가 출력할 때 얘네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된 거고, 다음에 우리 문자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만큼. 그 다음에 얘네. 그리고 또 있죠. 어딨어? 얘네. 선생님, 얘네 꼭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일일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은 쭉 맞춰지겠죠. 그리고 병합하는 건 우리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숨기기까지 했었나요? 숨기기까지 있구나. 이 열 숨기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렬을 하기 전에 숨겨버리면 정렬할 때 섞이게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저희 교재하고 좀 다른 경우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숨겨지는 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우선 볼게요. 품목 코드, 품목 이름, 출고가기 때문에 입고가가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지는 애를 미리 이렇게 표시해놓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숨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입고가가 숨겨지는데, 이 경우를 얘를 뒤쪽에다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재나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입력하셨다고 하면 얘는 꼭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정렬하실 때 얘도 같이 범위 잡고 하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강의나 교재 보시다가 저희한테 질문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렬이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때? 여기다 놔두고 얘는 생각도 안 하고 얘네만 범위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얘네까지 같이 범위 잡고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숨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숨기기 전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숨겨야 돼요. 꼭 기억해! 알았어? 어떻다고? 깜짝 놀랬죠? 정렬한 다음에 숨기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러면 얘를 숨겨주겠습니다. 숨기기.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줄게요. 자,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약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실 데이터가 이만큼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요. 보통 23행? 25행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차트 그릴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이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약속해요. 항상 2007 버전에서는요, 범위를 선택을 하셔서 얘네 전체 글꼴 크기를 9포인트로 줄여줍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숫자가 잘리거나 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네 지금 페이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 확인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다음 챕터에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 미리 보기 있죠.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찍으시면 이게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놓으시면 나오고요. 얘를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얘를 닫기 누르시면은 여기 보이는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열이 하나 넘어갔죠? 얘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줄여주시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우선 페이지 설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쪽을요 6cm 주는 거예요. 이게 왜 6cm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 지시사항을 보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재에는 얘네가 좌우 여백이나 하단 여백 주는 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 저랑 약속해요. 모두 1로 설정합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실제 문제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좌우 여백이나 아래에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꼭 이렇게 확실히 좀 잡아놓고 갈게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예, 안에 모두 다 들어오게 됐네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줄여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인쇄 경계선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여러분들 꼭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숨기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됐고 하셨으면 다시 한번 저장하기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